창세기 3장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고난의 시작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모두가 다 저주받는 내용입니다. 뱀도 저주를 받고 아담과 하와도 저주를 받고 다 저주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행복하게 살아야 할 아담과 하와가 땅도 저주를 받고 짐승도 왜 저주를 받았을까 하는 내용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 무궁토록 무한한 인생으로 창조함을 받은 아담과 하와가 이제는 결국 아담도 930년을 살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를 받아서 100년을 살았는지 1000년을 살았는지 2000년을 살았는지 우리는 그 연도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 아담이가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7절에 나온 말씀처럼 선악을 아는 나무에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에덴 동산의 모든 아름다운 열매나 아름다운 동산에서 네가 정복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명을 받아서 살았지만 결국은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인생이 다하여져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는 이 말씀은 인생은 이제 잠깐 사는 인생으로 다시 바뀌어졌습니다. 시편 104편 29절에 보니까요, 주께서 저의 호흡을 취하신 즉 호흡을 취했다 그랬어요. 생명을 거둬가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 즉 저희가 죽어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그랬어요. 흙으로 간다. 신명기 34장 7절에 보니까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런데 죽었어요. 건강하고 눈도 먹는 거 청력 뭐 발 걷는 거 뛰는 거 모든 것이 20대 청춘과 동일한 그의 체력을 가졌으나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거둬가셨다 그랬어요. 힘이 없어서 그가 생명이 다하여서 생기가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은 바로 20대 청년과 같이 힘있는 체력이었으나 하나님이 생명을 거둬갔기 때문에 모세의 육체는 흙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은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고난도 고통도 인생의 모든 기쁨도 행복도 잠시입니다. 고난이 영원하고 고난이 계속되면 인생 힘들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행복한 나날이 계속 이어지는 거 아닙니다. 날마다 가정이 창가하고 가정이 날마다 소망이 넘쳐나고 가정이 건강한 것 아닙니다. 모두 그것도 잠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가는 것은 다 지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우리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도 떠났던 것처럼 우리 형제들도 우리 동생들도 저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 언젠가는 떠난다는 것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것이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희망을 품으면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인생의 모든 죽음을 정복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부활과 새 생명을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그 말씀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영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기독교가 우리 미국에 있는 모든 기독교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기독교가 지난 수요일서부터 예수님이 순환이 시작되는 순환 주일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따가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고기를 삼가하고 과도한 우리의 모든 즐거움도 여행도 삼가하고 이날을 우리가 조용히 십자가와 함께 묵상하면서 보내는 주간이 바로 3월 31일 부활주일까지입니다. 이게 사순절입니다. 여기서 가장 큰 교훈은 뭡니까? 부활이 주는 우리에게 교훈과 고난이 주는 우리에게 고난이 주는 그리고 십자가의 이 모든 이 험한 이 어려움을 주는 이 고난이 우리에게 뭡니까? 바로 흙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은 흙으로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이 말씀이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도 유효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 저와 여러분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길면 100년을 살고 거기서 좀 더 살면 110년을 살고 그렇지 않으면 80, 90, 모세가 말한 대로 인생이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거기에 대부분 생명이 다 있습니다. 잠시 잠깐 사는 모든 인생은 인생을 바로 깨닫고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하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창세기 3장 19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2024년 부활주일 전까지 순환주일을 맞이하여 사순절을 맞이하여 금식하며 회개하며 절제하며 겸손하게 자기의 모든 죄를 철저하게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40일간 고난의 길을 가셨던 것처럼 묵상하면서 부활의 주일을 우리가 감격하며 맞이하는 것이 오늘 사순절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이 추방했습니다. 에덴 동산에 살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라.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아담이가 다시 살고 아담이가 다시 죽지 않으면 그 말씀은 헛된 말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허무맹랑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정녕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네가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죽어야 하는 거예요.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모든 삶을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습니다. 영원한 생명도 잃어버렸습니다. 영원한 기쁨과 행복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서부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땅도 저주를 받아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냈다 그랬어요. 그 전에 에덴 동산에 엉겅퀴 가시덤불이 없었어요.
그야말로 아름다운 꽃이 피고 모든 사람들이 산에서 흐르는 새소리와 시냇물 소리가 그야말로 유토피아, 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땅도 무너지고 짐승도 무너지고 모든 수목도 무너지고 시냇물도 무너지고 다 무너졌습니다. 잠깐 있다 가는 인생, 우리는 약한 존재입니다. 무능한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유익한 삶을 살고 축복의 생애를 사는 것, 예, 오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 짤막한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후회하지 않고 공수래 공수고 헛된 인생을 살지 않고 어떻게 참 감격적인 인생, 보람있는 인생을 살까. 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우리가 사순절 기간 부활절이 오기까지 우리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복된 말을 선포해야 돼요. 예. 나는 참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나는 참 기분이 좋습니다. 예. 우리가 이 40일 동안 사순절 동안에 또 성경을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좀 힘든 얘기지만 예, 오늘서부터 마태복음 1장 28절까지 한번 40일 동안 요거 하나만이라도 꼭 통독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8절. 뭐 예, 이틀에 세 장만 읽으면 돼요. 이틀에 세 장. 그래도 시간이 남아. 예, 성경을 쭉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약속하고 있는가. 또 외롭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 병 중에 있는 사람을 신방하고 방문해서 우리가 이 사순절을 뜻깊게 보내야 합니다. 또 여러분에게 제가 권면하고 싶은 말씀은 또 새벽을 한번 한마음께 새벽기도가 필라델피아 시초로 시작됐다는데 한번 새벽기도 한번 가보자. 예, 할렐루야. 예, 새벽에 한번 예, 요 사순절 때 예, 월요일서부터 수요일까지 5시 반에 시작을 합니다. 영생교회에서도 오고 연합교회에서도 우리 교회 새벽기도를 나오는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새벽을 깨워서 특별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용서하고 대접하라. 예, 먼저 용서하고 대접하는 우리가 이 한 주간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고난의 잔을 다 마셨습니다. 부활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아침은 그 절박한 어둠 속에서 어둠이 물러가고 새벽이 밝아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은요, 모든 고난의 세월을 다 보내신 후에 우리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너는 흙이니 너 흙으로 돌아가라. 이 말씀은 아담이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오늘 끝까지 말씀은 안 봤지만요, 한번 24절 마지막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그랬어요. 쫓아내셨다. 이야, 그거 100년, 200년, 수천 년 동안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던 아담과 하와가 어린아이가 세상에 찬바람이 부는 세상으로 내동댕이 치는 것처럼 지금 아담이가 세상을 나갑니다. 얼마나 아담이가 힘들었겠습니까? 24절에 보니까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에 그룹들을 두사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들어오지. 여러분 얼마나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참으로 예, 아담이의 인생이 이렇게 한때는 꽃피는 춘사말과 같이 참 행복하고 창아한 삶과 참 기쁨과 소망의 삶을 보냈는데
하나님을 대적한 후에는 결국은 대적한 거 아니에요? 불순종했으니까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찬바람 부는 세상, 눈보라 치는 세상으로 나갑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80고개를 넘어 또 이제 90을 바라보시고 70고개를 넘어 80을 바라보시잖아요. 우리 자녀들은 20대, 30대, 40대, 50대. 여러분 살아온 생애를 뒤돌아보면 얼마나 찬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때로는 눈보라가 치고 참 우리 한마음께 성도님들 험난한 세상을 살아오셨어요. 특별히 6.25 전쟁이 있었고 또 예, 36년 동안의 고난의 세월이 있었고 또 6.25 전쟁이 끝나니까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야말로 보릿고개도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힘들었어요. 참 고비 많아. 우리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미국에 사는 것이 얼마나 자부와 긍지를 갖는지요. 참 지금 세계 230개 나라 가운데 미국보다 강한 나라가 없고 미국보다 잘 사는 나라가 없고 미국보다도 앞서가는 나라가 없고 미국보다 하나님 잘 믿는 나라가 지구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미국의 뿌리는 400년밖에 안 됐지만 오늘날 이처럼 미국을 가장 강력한 나라 그야말로 로마가 한때 세상을 지배하고 성경에 보니까 한때는 바벨론 나라가 한때는 헬라가 한때는 바사 고레스 나라가 세상을 지배하였지만 세상을 지배한 나라 가운데 이처럼 가장 강력한 나라로서 예, 국력도 국방력도 경제도 모든 정치도 안정되고 모든 분야에 있어서 미국만큼 이렇게 잘 돼 있는 나라 잘 사는 나라가 지구상에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미국에 사는 거 얼마나 저는 큰 예,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미국에 살다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미국이 참 좋습니다. 할렐루야! 예, 미국이 너무너무 좋아요. 미국의 힘의 근원지 국력의 근원지가 어딜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맨하탄도 가보셨을 거고 워싱턴, 시카고 그 줄비한 초 빌딩이 있는 얼마나 높은 빌딩이 시카고 가면 많습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저도 30년 전에 가봤는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또 LA도 가보셨을 테고 또 많은 미국의 여러 알라스카뿐만이 아니라 여러 주를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미국의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이 거대한 나라를 하나님이 왜 이 한 나라에만 국방력, 정치력, 모든 국력, 또 모든 경제, 모든 교역, 모든 예술 여러분 미국이 한번 영화 한번 만들면 저 유럽, 아프리카, 세계가 다 강타를 합니다. 영화 중에 영화가 미국 영화 아니? 예. 큰 서부의 무법자. 우리도 어렸을 때 영화 참 많이 봤어요. 영화 한 편 만들더라도요. 참 잘 만들어요. 예. 찰슨 헤스턴이 세상을 떠났지만 모세 같은 영화, 배너 같은 영화 딴 나라에서 만들 수 있어요. 참 그런데 이 나라는 뭐 하나 만들어도 참 성경적이고 뿌리가 있고 모든 세계를 감동하는 작품을 만듭니다. 이 미국의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이 미국의 국력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걸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은 세계 초강국입니다. 최고의 나라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잘 살고 최고의 국가가 되었을까? 여러분 미국의 수도는 워싱턴입니다. 워싱턴에 가면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국회의사당이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사진을 찍어봤어도 그 들어가 보지는 못했어요. 안에. 우리 아마 들어가신 분이 있을 거예요. 우리 김영기 장로님 안에 들어가 보셨죠? 네, 그래도 훌륭하신 거예요. 이렇게 국회의사당까지 들어간 분이 우리 한마음께 있다는 게 참 자부와 긍지를 갖습니다. 또 다른 분도 가보신 분 있어요?
어휴, 우리 김종년 우리 대표 기도하신 장로님도 야, 예, 저는 그 안에 들어가 보지를 못했어요. 국회의사당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게 지은 국회의사당. 여러분, 국회의사당을 보면 사각으로 지은 그 위에 둠형의 이렇게 건물이 세워져 있습니다. 둠형입니다. 둥그렇게 사각에다 우리나라 국회의사당처럼 사각에다 위에다 돔형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저게 뭘까? 아시는 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 안에 둠 안에 5층으로 되어 있는데 수십 개 그 안에 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십 개의 둠의 이 형태의 룸에 거기는 바로 국회의원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정파 간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수십 개의 룸 안에는 그게 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룸입니다. 그게 저는 그걸 몰랐어요. 아무리 싸우고 나라가 문제가 생기고 나라에 위험한 일이 생기면 모든 상하 국회의원들이 그 룸에 올라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미국을 위해서 도와달라고. 한참 대한민국의 6.25 전쟁으로 인하여 낙동강 벨트만 남았을 때도 미국의 국회의원들이 거울 나가서 룸에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게 미국의 힘입니다. 지금까지 이 건물이 거의 200년 동안 내려오면서 한 번도 기도의 룸을 닫아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도 열려있다고 합니다. 거기는 기도하는 통로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난관을 극복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정치하는 모든 국민들의 대표가 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각자 룸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 둠, 둠근형으로 되어 있는 그게 다 기도실이라고 합니다. 이 민족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 능력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나라가 여러 번 위기가 있었고 세계가 여러 번 위기가 있을 때마다 이 조상들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찬양을 드리고 그 안에서 영광을 드리고 그 안에서 기도를 드리고 감사하고 오늘날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는 그들의 신앙 때문에 하나님은 미국을 지금도 영국처럼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미국을 세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민족은 세계 최고로 복받는 민족이고 승리하는 민족이고 성공하는 민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민족들은 다 하나같이 실패했어요. 하나님을 떠난 민족은 다 실패뿐만이 아니라 다 망했습니다. 제대로 선 나라가 이 땅 위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 미국을 400년 전에 보따리 싸 짊어지고 100명의 성도들이 이곳에 와서 지금 보스턴 프리무스몰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도와주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32장 26절에 보니까 야곱이가 마지막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날이 새려 하니 나를 가게 하라 하면서 야곱의 엉덩이를 칩니다. 얼마나 세게 쳤는지 엉덩이가 뼈가 났어요. 뼈가 부서질 정도예요. 한도뼈가 위골됐으니까 걷지를 못할 정도예요. 야곱이가 하는 말이 그래도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감동받은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여러 방들이 있지만 한 방은 깨끗하게 정리하셔서 가정에서 기쁜 일이 있을 때 거기서 그 조그마한 룸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자녀들이 어려움 당할 때 손자 손녀들이 큰 일을 향하여 나갈 때 하나님 우리 손자가 나갑니다. 도와주세요. 다른 방은 여러분 다 그냥 이렇게 저렇게 쓰더라도 용도로 쓰더라도 방 하나는 미국 사람들이 그 많은 국회의사당 5층 16에이커입니다. 국회의사당이 얼마나 커요? 16에이커니까. 그러나 도미라고 하는 곳에 지금도 미국에 그 많은 국회의원들이 있고 그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기도룸을 지금도 다른 용도로 쓴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게 미국의 힘이에요. 어느 나라가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분파가 일어나고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 모든 국회의원들이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민족 국가가 있겠습니까? 미국만 있다고. 그러니까 미국은 후손들이 정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길을 가도 하나님이 큰 매를 들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히말라야 산맥 8,800m입니다. 지구의 끝이라고 합니다. 히말라야 산맥 8,800m에서 물이 흘러 8개 나라로 이 물이 강물을 흐르면서 바다로 들어갑니다. 인도를 거쳐갑니다. 중국을 거쳐갑니다. 티베트를 거쳐갑니다. 네팔, 부탄, 파키스탄,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8개 나라를 거쳐 히말라야 산맥에서 내려오는 젖줄을 향하여 물이 있는 곳에는 옥토가 되고 소하게 열매를 맺잖아요. 이렇게 좋은 이 2,700m나 되는 그 많은 물이 흘러서 8개 나라로 가는데 8개 나라를 보니까 선진국은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좋은 환경이 돼 있고 이렇게 좋은 강물이 흘러가는데도 인도, 중국, 티베트, 네팔, 부탄, 파키스탄,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다 그렇고 그런 나라예요. 제대로 밥 먹는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강은 인토스강, 브라마, 푸트리강, 장강을 거쳐 흘러 마지막 바다로 히말라야 산맥에서 시작한 물은 2,700km를 지나 바다로 들어갑니다. 영국의 템스강 340km입니다. 독일의 다비뉴강 2,700, 프랑스 세네강 그 나라를 대표하는 강물입니다. 애굽의 나일강 아프리카에서부터 시작되어 총 길이가 6,600km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강입니다. 애굽에서 흘러가는 아프리카에서 많은 이 사람들이 이 강을 사용하지만 아프리카 제대로 된 나라 선진국이 없어요. 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브라질 여러분 브라질 하면 뭡니까? 아마존 강입니다. 아마존. 이 아마존은 브라질에서 시작하여 2,570km를 흘러 계속 남미 브라질에서 시작하여 저 아르헨티나로 해가지고 계속 남미로 흘러 결국은 바다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좋은 강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브라질도 그렇게 세계적인 영향을 못 끼칩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강 예, 우리 한강 예? 경상도는 낙동강이 있고 전라도는 섬진강이 있고 강원도는 소양강이 있습니다. 충청도는 금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이 강들 얼마나 좋은 강들입니까? 그럼에도 수천 년 동안 먹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서울에도 강이 있고 충청도에도 저 경상도에도 낙동강이 있고 섬진강이 있고 이렇게 좋은 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봄이 되면 보리고개를 넘어야 합니다. 여러분 백두산에서 흘러오는 저 두만강, 저 두만강을 가봤어요. 물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렇게 백두산에서 흘러나 백두산에서 흘러나오는 두만강을 제가 올라가 봤어요. 물이 참 백두산은 예 그냥 뭐 7월까지 눈이 있어요. 7월까지. 그러니까 물이 계속 흘러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북한도 지금 식량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좋은 강이 있어도 좋은 물이 흘러가도 여러분 미국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하늘 문을 닫으면 그 강이 아무 소용이 없는 미국의 국회의사당 마지막 그 돔이라고 하는 곳에 각자의 그 룸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이 날을 축복해 주시는데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집에 가시면 기도의 방을 만드시고 그 기도의 방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